하만군은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만청년센터에서 4월에 3차 온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으로 업사이클링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교육은 데일리메이드 소인공방을 운영하는 유보람 대표가 맡았습니다. 참가 청년들은 직접 가져온 헌 티셔츠를 활용해 직접 키링을 만들어 보며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오롯이 클래스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았고 힐링하는 시간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 과정에는 재봉틀을 비치해 손바느질이 아닌 기계를 활용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화만청년센터는 5월에도 가정의 달을 맞아 쌀 베이킹 다쿠아즈 만들기, 꽃다발 만들기 및 업사이클링 원데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동화 방송 하만 이신동 기자입니다.